자, 12 지지 하겠습니다. 12 지지. 정관은 10개고요. 각부터 개까지 10개입니다. 12 지지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60페이지. 64페이지 보세요. 64페이지, 새 책은. 자, 지지는 12개를 해놨어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천간이나 지지나 10개씩 하면 될 텐데, 왜 지지는 12개 해놨을까요? 차라리 정감도 12개 맞추고 지지도 12개 맞추면 딱 음량도 딱 맞고 딱 떨어질 텐데 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 그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제가 추정컨대 지지가 왜 12개 했을까에 대해서 추정컨대 이 학문이 사실은 이게 천문학이에요. 전부 별자리의 흐름 이걸 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이 학문을 만들어낸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별자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 금성, 그 다음에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그 다음에 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성이 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목성. 그 다음에 토성. 그 다음에 여기 천왕성, 뭐, 명왕성이 한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럼 각 별자리들은 이게 자전과 공전을 하거든요.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완전히 도는 게 공전이라고 그러고,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게 자전이라고 해서 24시간이 만들어지는 것은 자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1년이 만들어지는 것은 공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지구를 기점으로 해서 보면 365일이 걸립니다. 그죠?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이 걸려. 그죠? 근데 수소는, 금성은 한 200개씩 밖에 안 걸려요. 수소는 100개씩 밖에 안 걸려. 그죠? 태양과 제일 가까우니까 수성이. 그럼 얘는 빨리빨리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토성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이 지구보다는 훨씬 더 한 600일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구의 시간을 계산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구에서 볼 때 지구가 365일이 1년이잖아요. 1년, 그죠? 1년이죠. 예? 그러면 목성이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리느냐? 지구의 시간으로 따져서 얼마 걸리냐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11.97년이 걸린다. 예? 정확하게. 그럼 12년에서 얼마 걸려? 12년에서 0.03년이 걸린다. 그럼 지구도 오차가 있고요. 지구도 돌면서 오차가 있고, 목성도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얼마 걸리느냐? 정확하게 12년. 그래서 고인들은 뭘 받느냐? 별자리를 보면서 목성의 궤도를 가지고 12지지를 만드는 것이. 자, 여러분, 목성의 궤도가 지금 어디와 있느냐? 지구에서 볼 때. 지구에서 볼 때 지금 목성이 어디와 있어요? 어디와 있겠어요? 자, 좌우 모유, 그죠? 동서남북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축, 인, 진, 사, 미, 신, 술, 해. 자, 여기서 12 지지가 나오는데, 지구에서 볼 때, 목성이 지금 현재, 금년이 무슨 해예요? 병신년이죠? 예? 병신년 신이에요. 신방에 와 있다. 신방이에요. 신방이 여기 올까? 그럼 지구에서 볼 때 신방이란 뭐냐면은 거의 서서만에 있어. 서서
서쪽에 많이 치우친 남쪽에 지금, 예? 목숨이 많이 든 거예요. 그럼 내년에 정유년에는 정확하게 서쪽이 들어옵니다. 이 목숨이. 내년 정유년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12지지를 목숨의 궤도를 추적해서 거기다가 넣어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나중에 이제 그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이왕 별자리 그림을 그렸으니까 태양에서 수금지화 이게 바뀌었네? 금성하고 이게 목성이고 뭐. 토 이거 천왕성, 명왕성 이렇게 합니다. 뭐 천왕성, 명왕성 제껴놓고 그래서 수금, 지, 화, 목,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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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오행이 다 있어요, 수. 왜? 목화, 토금, 수가 다 있어요, 여기서. 그렇네. 그죠? 네. 별자리에서 목화, 토금, 수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 목화, 토금, 수 다 있고, 태양이 뭐예요? 이게 양이잖아. 양. 양이니까, 일. 그 다음에, 달이 뭐예요? 음이잖아. 달, 월. 이거는 태양이고, 이 달이란 말이에요. 달, 일, 월과, 오행을 가지고 일주일 만들죠, 일주일. 자, 그런데 태양에서 이게 각자 수성이 여기 있을 때 있고, 금성이 여기 있을 때 있고, 막 어긋날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각자 공주 주기가 다르니까, 어느 시점에 따고 뭐 어긋날 계속 따로따로 놓으니까, 이것도 따로 놓으니까 다 따로 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따로 놓는데 일자로 그냥 쫙, 날개가 쓸 때가 있습니다. 일자로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갑자냐 이때가 그래서 육식갑자가 갑자부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갑자니 60년마다 도고죠 그죠? 60년마다 도고 60년마다 이렇게 일자가 되는데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60년. 그럼 언제만 되느냐? 180년마다 정확하게 일자가 쫙 씁니다. 180년. 그래서 180년을 60갑자가 세 번 돌아야 돼요. 세 번, 그죠? 그래서 또 두 번째 갑자가 되고, 세 번째 갑자가 되고, 다시 갑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쫙 씁니다. 그래서 처음 갑자를 뭐라 그럴까요? 상원갑자라고 그러고 이 두 번째 갑자를 중원갑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자는 하원갑자가 지금 2016년 어디 되어 있냐면 하원갑자에 와 있어요. 하원갑자에. 그런데 이게 묘하다니까 상원갑자 때는 양의 기운이 대단히 강해요. 양의 기운. 양. 중원갑자는 양, 반, 반. 항상 양이 강하면은 양의 기운이 줄어들고 음의 기운이 많아지면서 다시 완전히 음으로 돌아가거든요. 우리가 이게 태극도가 있잖아요, 태극도가. 이게 양이면 이 음이. 그럼 이게 태양이에요, 태양. 제일 양이. 아, 여기 제일 태양. 여기서 이제 여기구나. 여기가 태양에서 가장 양이 강한 데서 이제 다시 이제 음의 기운이 서서히 이제 음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 오면 여기가 태음이에요, 태음. 그럼 여기 어디냐? 여기는 중간이잖아요, 여기는. 양과 음의 경계선, 양도 음에도 가지고 있고, 음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리가. 그래서 이 자리가 뭐냐면 중원갑자예요. 중원갑자. 갑자로 얘기하면 중원. 그래서 여기는 음과 양의 중간지대다. 그러면 하원갑자는 이거는 음이 강하시죠. 음이.
그래서 이게 상온갑자, 중온갑자, 하온갑자에 따라서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패턴이 바뀌어요, 패턴이. 패턴이 어떻게 바뀌느냐. 상온갑자 시대는 양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더 싫어하는 사람. 남자가 힘들어. 중온갑자는 남자나 여자나 아주 비슷해. 이 하온갑자 시대는 여자들이 더 싫어하는 사람. 지금 여자가 등치하고 있어. 여자가 지금 여자가 하온갑자 시대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예? 최고 불쌍한 게 남자이죠. 근데 이게 영원한 것 같지만 또 시대가 바뀌면 또 다시 돌아가. 그래서 세상은 항상 남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 흐름에 따라서 용기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나가. 사주 안 좋은 사람도요, 한 몇 년간은 좋을 때가 있어요. 사주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한 몇 년은 힘들 때 있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시리즈가 어디서 나와? 자, 그러면, 12개 돼요.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 시리즈의 시작은 자부터 합니다. 그러나 한 해의 시작은 인부터 한다. 인월부터. 그래서 한 1년의 시작은 여기서, 이게 1월이에요. 그래서 인월은 불변, 지지는 바뀌지 않는다. 지지는 인월이면 1월달, 음력 1월달이면 수천 년이 흘려도 인월이야, 인월. 그러나 천간은 위에 올라가 있는 천간은 무인년도 됐다가 무인월도 됐다가 가빈월도 됐다가 병인월도 됐다가 무인월도 됐다가 그 다음에 경인월도 됐다가 이민월도 된다. 그래서 천간에 1월달에 처음 시작할 때는 무조건 천간에 양간부터 시작합니다. 양간부터 음양에서 이게 양이잖아요. 양 그럼 이 바뀌는 법칙은 내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왜 바뀌면 지금 내가 부정하죠. 그래서 1년의 시작은 1월부터 시작하고 12지지의 시작은 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 이해하십니다. 자, 그러면 자를 왜 소라, 지라 그러고 축은 왜 뭐, 어? 이걸 배치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어요. 문헌에도 안 나와있어요. 여러 가지 선만 따를 뿐이야. 옛날 사람들이 내가 왜 이렇게 자를 1월달에 자를 먼저 넣어놨고 나중에 넣어놨다 이 초구절절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쓴 이 책은 구구절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세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냥 막 몇 마디 쫙 해놓고 끝났어. 자, 분명한 사실은 양입니다. 이게 양.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사주학에서는 자가 음으로 쓰고 있어요, 음으로. 실제는 양이야. 자, 그래서 이 사주학에서는, 수와 화는 체용을 달리한다. 체가 있고요, 용이 있어요. 체가 있고 용이 있어요. 네? 자, 몸은 이게 몸이잖아요. 몸. 몸과 이건 쓰임지, 용은 쓰임지거든요. 쓰임지. 쓰임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자라는 것은 원래 몸은 양이야. 양인데 이 학문에서 써먹을 때는 음으로 써먹겠다 이 말. 음으로 써먹겠다 이 말. 자, 이 해수라는 것도
이 해수라는 것도 원래는 이게 음이에요. 이게 원래 음인데 이거를 양으로 씁니다. 용은 양이다. 체는 음이다. 자, 이 오화라는 것도 원래는 양인데 체는 양이다. 용은 음이다. 이것도 역시 체는 양인데 용은 음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체용을 구분할 필요 전혀 없어요.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리를 이해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얘기를 할 뿐이지. 여러분들은 용만 쓰면 돼, 용만. 체가 뭐 어떻고 저떻고 이거는 생각 안 하셔도 실제 쓰는 거는 음이구나. 실제 쓰는 거에 지금 응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동물마약 다 빗댔단 말이에요. 좌는 쥐띠네, 소띠네 뭐 했잖아요. 동물마약 때문에 양은 여기서도 그 사람 옛날 사람들이 법칙을 만들어놨어요. 양, 여기서 양은 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체, 용이 아니고 체. 쥐지에서 체가 양인 것은 예, 숫자가 홀수의 양이에요.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이다. 숫자. 그럼 13579는 양이에요. 2468 음입니다. 자, 그래서 뭘로 가지고 따졌느냐? 동물의 동물의 발톱 개수를 따져. 동물의 발톱 개수. 소 발톱 몇 개예요? 두 개죠? 두 개죠. 그래서 이번에 몇 개죠? 그, 음이네. 음이죠. 자, 말띠. 이거는 체내 양이라고 했잖아요? 응. 하나, 응. 응. 말. 말로 하나잖아. 응. 그래서 다 이와 같이 배치를 해놨어. 응. 음량을 다 맞춰놨다니까. 그럼 왜 첫 바닥에 장을 놨느냐? 지가요, 앞발 발톱하고 뒷발 발톱하고 발톱 숫자가 달라. 지가. 그거 내가 확인 안 해봤다. 그래서 앞발은 홀수예요. 예? 뒷발은 짝수야. 지가. 앞발은 5개인가 그렇고, 뒷발은 4개인가 그렇고. 지가. 그래서 지를 왜 처음에다가 1번에 배치를 했냐면, 이놈은 음량을 다 가지고 있는 놈이다, 이게. 이놈은. 음량을. 다른 거는 음량만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요것만 꼭 음량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네가 1번 해라 이렇게 음량을 다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이거요, 발톱 숫자 이거요, 옛날 사람 엄청 따졌어요. 용 있잖아요, 용. 용의 발톱이 몇 개인지 몰라요, 지금. 용이 이게 지금, 이건 홀수로 넣어놨거든. 양이거든, 용이. 그죠? 용을 이 세상에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하가가 그림 그리는 대로 발톱이 4개 됐다가, 5개 됐다가, 7개 됐다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정해진 법칙이 없어요. 그러나, 기본 법칙은 어떻게 되냐? 기본 법칙은, 용은 발톱이 5개짜리, 7개짜리. 자, 5개짜리와 7개짜리 차이 뭐냐? 중국의 천자, 예? 이거 황제라 그러죠? 황제를 의미하는 용은 발톱이 몇 개냐? 7개.
황제를 의미하는 용어는 발톱 일곱 개다. 그리고 왕을 의미하는 왕, 천자민족 왕이잖아. 이건 완전 하늘의 직속 아들이고, 이거는 천자의 통제를 받는 걸 왕이라고 해요. 이것은 발톱 몇 개냐? 다섯 개. 그래서 천자가 앉아있는 위에, 천자의 용상 바로 위에 있는, 위에 용그림이 있어요. 용그림이 있거나 용소가 있거나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거는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천자가 있는 그 위에 용조각은 몇 개냐? 발톱이 일곱 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칠조령이라고 합니다. 손톱 조자예요, 손톱. 발톱 조자 안 될 수도 있고, 손톱 조자. 손 숫자에 따라 발톱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칠조령이에요. 그래서 경복궁에 가면, 경복궁 근정전에 가면은 근정전 중앙에 용 한금으로 되는 금용이 있어요. 다음에 여러분들 근정전 한번 가보세요. 근정전에 경복궁 임금이 그 진구 보던 공식 문상한 근정전. 근정전에 가면 그 전에 가운데 딱 위에 딱 올라 위에 올려 보시면은 그 용이 딱 용조각이 생겨 있는데 거기는 몇 개냐면 일곱 개. 그럼 이게 안 맞지 않느냐? 옛날에 처음에 그 저 경복궁이 소속 때 연산군이 자 연산군이 대원군이 개축한 거거든요. 임진왜란한테 다 불타고 없어지고 나서 몇 년 동안 방치가 됐었냐면 273년간 그냥 폐허에 가깝게 있었어요. 그걸 대원군이 자기 아들이 왕이 되니까 고종이 왕이 되니까 그때 경복궁 복원을 합니다. 복원을 하면서 그때 이 용 발톱을 일곱 개짜리를 그 위에다가 붙여놨어요. 아마니에 우리도 이제 뭐 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옛날에 근정전의 개념에서는 다섯 개. 그래서 궁궐도요, 궁궐도 있습니다. 천자가 있는 데는 5문, 문이 다섯 개예요. 왕이 있는 데는 3문입니다. 문이 세 개. 5문과 3문의 의미가, 5문과 3문의 의미는 큰 차이는 없지만, 뭐냐면, 권위예요. 권위. 지금 우리가 근정전에서, 근정전 들어가라 그러면 맨 먼저 뭘 통과해야 되냐면, 강화문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돼요. 강화문을 딱 들었으면은 그 다음에 만나는 문이 흥례문이라는 문을 만나요. 흥례문을 만나서 또 들어가면은 무슨 문을 만나면 근정문이라는 문을 또 만나요. 근정문을 통과해야 뭐가 나오면 근정천이 나와. 예? 이 문이라는 개념은요. 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문이 있는 집안 없는 집안 천지차. 응? 자, 광화문에서 이 사람이 임금을 만나면 광화문을 들어와요. 1차 검체. 어디서 왔어? 응? 검사하고. 두 번째, 형님은 또 검사 또 해. 예? 근정문 오면 또 검사 또 해요. 그럼 이때 되면 아저씨 완전 바짝 휘하시 되는 거야. 네? 임금만 들어가면 한 세 번 정도 연속하네. 완전 쫄아가지고. 바짝 쫄아가지고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천자가 있는데 그냥 다섯 군데를 통과했대. 다섯 군데. 문이 다섯 개. 천자 만나러 가려면 입구부터 다섯 개 통과해가지고 가면 완전 바짝 휘하시 되는 거야. 그래서 문이라는 게 근이.
그래서 이런 법칙, 나름대로 옛날 사람들은 이걸 뭘 하나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별로 고민 안 하고 결정하잖아요. 예? 집을 하나 지어도, 아주 후대에 왜 여기다 지었느냐 물어보면 근거가 다 나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아파트를 짓거나 뭘 하면은 딱 결정하는 게 뭐냐면 편리성. 예? 이게 되냐, 안 되냐. 아파트라는 것도 건설회사 돈 벌라고 짓는 거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준다고 꼭 굳이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문 하나에 이름 붙이는 것도 다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서쪽 문에다가 날일자 절대 안 씁니다. 서쪽 문은. 서쪽 문은 전부 월자 붙여. 서쪽 문은요. 동쪽 문만 일자 써. 그 다음에 동쪽 문에는 반드시라는 말도다. 동쪽 문 때는 춘자를 쓰지. 춘. 예? 가을 춘자 절대 안 써요. 서쪽 문에는 춘을 쓰지. 서쪽 문은 춘을 쓰지. 가을 춘자, 춘자 안 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와 같이 해서 이 사람들이 12개를 만들어 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학문에서 체가 어떠고 용이 어떠고 뭐 해도 그럼 용어를 용해서 써먹을 때는 반드시 음이 여섯 개, 양 여섯 개 해야 맞아지는 거, 이게. 그죠? 여기서 일곱 개, 뭐 양 뭐 여섯 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 여섯 개끼리 음양을 구분합니다. 자, 자는 양은 안 썼어. 자, 그러면 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확히 나오죠? 자, 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음양이 딱 맞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설명이 됩니다. 아, 음양. 오행을 쓰는 겁니다. 자, 오행으로는 자는 이거는 수에 해당이 되고, 토. 화, 토, 금, 토, 수 있습니다. 오행으로는. 그래서 자는 수에 속하고, 축은 토에 속하고, 그죠? 묘는 목에 속하고, 인도, 인묘는 목, 진, 토, 사오, 화, 미, 토, 신유, 금, 술, 토. 네. 그 다음에 해는 수다. 자, 음양과 오행이 나왔어요. 음과 양은 반복되고요. 음만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양이 끝날 무렵 되면 음이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이 죽, 양이 죽으면 양의, 양이 사지, 양이 죽었어요? 양의 사지는 음의 생지다. 또, 음의 사지는 양의 생지예요. 세상이 겹치기야. 양의 기운이 끝나면은, 끝나면 그때부터 음의 기운이 시작하는 겁니다. 음의 기운이 끝나면 또 향이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무한 반복, 반복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목이라는 탄생, 목에서, 여기서 탄생해서 화에서 성장하고 토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성장이 끝나자마자 바로 수축, 음축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속도 100km 속도로 오다가 브레이크 잡다가 바로 탁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응축에서 내려가려면 조금은 중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토가 배입니다.그 다음에 금이 수축, 수렴. 이거는 금은 외형적 수렴이에요. 안에는 아직 연결되지 않았어. 근데 바깥만 수렴하는 거예요. 바깥만 딴딴해지면서 우리가 씨앗이 바깥이, 씨앗이 바깥이 말이에요. 바깥이 이제 딴딴해지듯이 이렇게 해서 수로 와서 여기서 정 핵이 가. 이게 세상 변화의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목에 최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목이 생지가 해소해서 생을 해서 목이 언제 끝나냐면 미에서 끝나요. 그러면 미가 이게 뭐냐면 미가 이게 지금 양력 음력으로 여기가 5월 여기 6월이거든. 예? 6월 음력 6월이에요. 음력 6월에 나무가 죽었어요. 말이 안 맞잖아. 말이 안 맞아. 음력 6월에 나무 죽었어. 음력 6월에는 나무 한참 샥하게 해가지고 막 촤악 뻗어나갈 때예요. 그런데 왜 죽었다 하느냐 말이야. 이때 죽었어. 양목만 죽었다. 양목이, 양의 목이 죽었다. 자, 간목에 사지가, 간목의 사지가요? 묘지가. 어서 오세요. 간목의 묘지가 어디에 해당되냐면, 미토에 해당이 미토, 그죠? 여기, 이게 6월이요. 자, 을목의 묘지가 어디에요? 묘지 어디입니까? 1년 전에 본 거니까 또. 신분인가? 술토. 술토는 대략이. 자, 5, 6, 7, 8, 9월. 음력 9월이면 양력 10월이에요. 자, 이게 세상 겹치기 얼마나 기가 막히게 나 사람들 해놨나. 우리 나무 한번 하지 마가지고 얘기하면 되죠. 나무가요. 이 나무가 원줄기가 끝나라면은 이미 6월달에 성장이 끝났어요. 그다음부터 이때는 간목에 할 일이 끝났어. 간목에 할 일이 6월에 끝났어요. 간목에 할 일은 6월에 끝났는데 그 다음에 누가 할 일이냐? 을목이 그때부터 끝나라. 을목이 시작이었대. 그래서 미전에 5가, 5월이 이때가 사지고요. 예? 간목의 사지가 5하면 을목의 생지가 뭐예요? 4. 아니, 조금 전에 적어놨네. 답을 적어놨는데 이게 못하죠. 자, 선생님. 네. 을목의 생지가 뭐예요? 12운성에서.
음모? 예? 갑자기 헷갈리는데 해명 없는 거 하나 있어봐. 을목의 신지가 오리다, 오리다니까. 이까지는 감목이 할 일이 끝났어요. 이까지는 나무도 있잖아요. 원줄기 뻗어 올라가는 게 있죠. 그게 감목이야. 원줄기가 올라가는 그것은 끝났어. 그것은 여기서 이미 죽었어. 여기서. 여기서.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올해서부터 뭘 할 일이 뭐냐? 을목이 생지라니까? 여기서부터 뻗어나가는 가지가 뻗어나고, 이파리 뻗어나고, 이게 가지가 뻗어나듯이, 가지가. 그래서 양력 5월달, 아, 음력 5월달, 음력 5월달, 양력 6월달 되면 그때부터 나무가 쭉쭉쭉쭉 가지가 뻗어나가는 게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뻗어나가는 게 언제 죽느냐? 음력 9월이니까 양력 10월 되면은요, 성장이 멈춰. 이때 낙엽질인 거야, 이때. 이때 낙엽질인 거야. 예? 이때 낙엽질. 이때 단풍질과 낙엽질 끝나잖아, 이게. 이게 뭐, 원칙, 이게 법칙이야,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 금의 수화를 합니다, 수화. 신유수로의 수화 계절이에요. 가을에, 이 가을이잖아. 그래서 수화가 언제 끝나느냐? 거의 양력 10월에, 그 10월에 거의 수확이 다 끝나. 수확. 농작물 수확이 양력 10월달에 거의 다 끝나요. 11월만 되면 소리 와. 안 돼요. 거의 수확이 다 끝나. 그러면 수확이 끝나자마자 그 씨를 가지고 다시 심으면 싹이 올라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 왜? 아직 안 끝났어. 수확을 해서 이게 수, 이 정과 핵이 만들어지려면 겨울을 지나야 돼. 수확한 거를 안에 창고에 넣어놓으면 이게 시간이 가면서 거기서 정 핵이 만들어집니다. 핵이 만들어져서 봄이 돼서 씨를 뿌려야 이때 싹이 나. 그래서 이 겨울 시기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지가. 지가 금년에 태어나가지고 또 생명을 다시 한번 시켜. 반드시 한 바퀴 돌아야 돼. 다음 해는 넘어가야만이 그 다음 생명을 만들어. 이게 우주가, 이 세상이 가는 세상 원리. 자, 자는 그 책에 좀 두꺼운 글씨로 해놨는데, 그래서 자는 음에 속하고 오행으로는 포이다, 이거 수로 바꿨어요, 수로. 고타나. 64페이지 보시면요. 64페이지. 자는 음에 속하고 오행으로는 포이다, 이거를 수로 바꾸시면 됩니다. 예. 토가 아니고 수로. 예. 40. 자, 그럼 자수. 자수는 순수한 물이다. 이런 순수한 물입니다. 순수한 물. 오로지 미네랄이 전혀 없는 H2O. 이거는 정유수죠, 정유수. 자, 문을 해보면 이거는 상하로 움직이는 물이에요. 상하로 움직이는 물이다. 상하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러는 게 원칙인데, 상하로, 왜 상하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지표의 물이 수증기가 돼가지고, 구름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예? 구름이 모여서 다시 떨어지는 게 이게 자수예요. 이거는 분명히 상하로 움직이는 거예요. 상하로. 그래서 정유수기 때문에 여기는
어떠한 영양분도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소소한 물이에요, 소소. 자, 그럼 지상에서 움직이는 물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 해수에 해당돼요, 지상에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움직이는 물은 해수다. 그러면 자수가, 이 자수는요, 실생활에 못 써먹어요. 왜 못 씁니다? 빗물 자체를 어떻게 씁니다? 빗물이 딱 떨어져야 써먹거든요, 이게. 땅에. 그죠? 빗물이 떨어진 걸 써먹는지, 빗물 그 자체는 못 써먹는다. 딱 떨어지는 순간에 무슨 물로 바뀌느냐? 이것이 해수로 바뀌는 거예요, 해수. 땅에 떨어지는 순간 이 물은 순수한 물이 안 되고, 다른 뭐 흙이 섞이든, 뭐가 섞이든, 섞이는 거예요. 자, 거기 뭐 구구절절 설명이 해놓은 거는요, 지금 제가 설명을 해도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래서 이 구구절절 자수가 생을 받는 경우, 자수가 생을 하는 경우, 이거 자수가 극을 받는 경우, 극을 하는 경우, 뭐 자가 자를 만나고, 자가 축을 만나고,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거 왜 써놨어요? 예? 이거 이제 공부하신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제 선생님 같은 분은 이제 읽어보세요. 읽어보셔야 된다, 이거. 아니, 보안책을, 그. 아, 안 줬어? 안 주네, 안 주네. 우리 총무. 아니, 총무 가져와야 되는 거야. 총무 가져와서 총무가 지금 복사를 안 해주네. 여기, 거기 이제 지금 새로 받은 책에는 나와 있는데, 예전 책에는 이걸 내가 빼놨을까. 근데, 제가 왜 넣어놨냐면은, 이걸 제가 가르치든 안 가르치든, 예?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응? 이제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삼순배 돌아, 지나갔다가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읽어보면 그게 의미가, 그게 싹싹, 의미가 싹싹 들어오죠. 아, 이래서 이렇구나. 저래서 저렇구나 하는 게 느끼지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 지금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자가 축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보고, 자가 인을 만날 때, 자가 묘를 만날 때, 자가 묘를 만나면 뭐가 되냐, 형사를 해야 된다. 형사의 뭔지도 모르는데, 형사를 설명하고, 안 되지. 그래서, 그것은 이제, 나중에 시간 나실 때, 공부가 좀 더 이제 좀 진행이 되고 나면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읽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축. 축은 토이면서 음이라고 그랬어요. 음이다. 그래서 축은 음에 속하고 오행으로는 토에 됩니다. 거기 뭐, 이 땅 속에서 배양된 새로운 싹을 낸 초목이 땅 표면을 뚫고 나오려고 하지만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설명해서 뿌리고, 이거 그냥 걸리니 하세요. 자, 사화. 사화 오화는 환대, 오화는 이게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가장 뜨거울. 그래서 4, 5면 여름이에요, 여름. 그래서 이때는 5화 때는 불덩어리, 그냥 언제 5이면 최고 뜨거울 때예요. 자, 미토는 토인데 여기는 최고 뜨거울 때 땅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사막 지토. 미토는 사막과 같다. 그래서 토 속에 불기운이 들어있어요. 위토가 지상하니 정얼기인데 이 정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생했죠? 토생동 했죠? 상생공부 뭐 하셨죠? 그죠? 토생동. 지지에 토가 다른 거는 두 개인데 토만 네 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금이 토생금 받을 일이 가장 많아. 다른 놈 두 개밖에 안 돼.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보면 내가 생각하는 놈이 두 개 더 있어요. 네 개니까. 그러면 이게 공평성이 안 맞잖아, 공평성에. 왜냐하면 다 공평하게 양 개수, 음 개수 똑같이 맞, 양음을 다 똑같이 해놓고 다 똑같이 해놨는데, 토만 네 개를 넣으면 내가 누구나 토가 네 개면은 토생금 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더 많은데, 공평성에 어긋나는데, 공평성에 또 맞아. 왜 맞느냐? 토생금을 하는데, 토생금 할 수 있는 토가 있고, 토생금 못 하는 토가 있어요. 토생금 할 수 있는 토는 진토. 이 토생금 합니다. 그래서 육합에 진유 합금 되죠? 이게? 네. 토생금 합니다. 그 다음에 토생금 하는 것이 축토. 토생금 합니다. 이거? 이거 토생금 합니다. 사화마. 육운만 있으면 이게 지가 금으로 지 스스로 변해버려요. 예? 육운만 있으면 토생금 합니다. 그런데 미토는 토생금을 못해요. 미토는 왜 토생금을 안 하느냐? 이 속에 점화, 불기운 때문에, 이 불기운 때문에 토생금을 못한다. 또 못하니, 이제 한, 또 하나 남았겠죠? 뭐가 남았어요? 술토. 술토가 이걸 토생을 못해. 왜 못하느냐? 중기에 정화가 또 있어. 예? 중기에 이 술토 속에는 불균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토생을 또 못해.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네, 공평. 그러면 금의 입장이 어떨까요? 미토 옆에 미토 옆에 예를 들어서 신금이 있거나 유금이 있어요. 유금이 있어. 미토 옆에. 그러면 신금이나 유금이 해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새끼가 나를 생각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생각을 안 해, 이게. 실생활.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자, 오하는 음에 속하고, 용어는 음이다, 용어는. 체는 양이지만, 음에 속하고, 오용으로는 화의 양이 된다. 그랬어요. 자, 미토. 미토는 음입니다, 음. 자, 미토는. 미토는 음에 속하고 외모는 토에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 신유는 금이다 그랬습니다. 신유는 금. 신금은 양이요. 이거는 음이다. 이것도 역시 이것도 금이고 술토는 토에 속하고 양이다 그랬어요. 자, 회수. 회수는 체는 음인데 용만 양으로 쓴다. 그래서 수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79페이지 거기 그 간지법이라 손가락 그림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 자부터 이렇게 짚어나가는 거예요. 자를 여기서부터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해서 12마디가 있어요. 12마디 왼손으로 짚습니다. 오른손 아닙니다. 왼손으로 짚는 거예요. 네. 왼손으로 어떻게 되냐? 시계 방향으로 짚어나가는 시계 방향으로 왼손으로 시계 방향이 어떻게 돼요? 네? 이게 순방향이야. 항상 순방향이라면 순방향은 시계방향이에요, 시계방향. 옆방향은 시계반대방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왼손에서, 여기서 자르십니다.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다시 자르는 넘어가고. 이해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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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간지법, 이거는
수집법, 간지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짚어나가면 됩니다. 자, 12지지 방위와 배속 계절. 자, 여기서 인묘진. 인묘진은 봄, 춘입니다. 춘. 그 다음에 방위는 동쪽이다. 사오미는 뿌리니까 당연히 남이겠죠? 네. 방위는 남쪽이 되고, 여름. 그래서 입춘대기는 붙여가지고 1년 내동안 하는 게 아니고, 입춘대기를 붙여서 언제 떼야 되느냐? 입하 때 떼는 거예요. 입하. 입춘에 붙여가지고, 입하가 오면은, 지금 뭔데 입하 앞에서 지가 도저 지금 이미 주도권이 여름을 넘어왔는데 지가 뭐 입춘대기를 하고 이때 떼면 됩니다. 입하 때. 입하 때 입춘대기를 떼시면 돼요. 1년 내내 붙여놨는데. 1년 내내 붙이면 1년 내내. 1년 내내 붙여. 1년 내내 붙여도 상관없어요. 좋은 기운인가 싶어서. 굳이 넣었는데 이제 굳이 떼야 될 때 언제 떼야 되느냐 한다면 입하 때. 한다면 입하 때 떼는 게 뭔지 네. 자 신유술은 가을에 해당이 되고요 가을은 금이다 오행으로는 금 방위로는 서 여기 오행으로는 화, 방위로는 남. 여기 오행으로는 목.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해, 자, 축이죠. 해, 자, 축. 자, 해, 자, 축은 겨울입니다. 겨울. 수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방위로는 북쪽이다. 왜 가을을 금이라 했느냐? 물론 오행상으로도 금이고요. 가을을 금이 되는 이유가 가을에는요 이놈의 일들이 있습니다. 금은 금냐 금지한 금자거든. 금지식이 가을은 더 성장 못하게 막는 거예요. 더 성장하면 안 돼. 가을 거지가 끝내야 돼. 그래서 금을 쓰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럼 여기서 진토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게 중간자, 중재 역할을 하는 게 진토고, 미토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중재 역할을 하는 게 미토래요. 그 다음에 술토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중재 역할을 하는 게 술토고, 축토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중재 역할을 하는 게 축토다. 그래서 사실 진술 충미 네 토는, 토는 원래는 방위가 없어요. 없지만, 배속. 그러면 여기에 배속시켜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자체로 토가 방위가 어딨어? 토가 방위가 없어. 땅이라는 거는 그냥 네? 방위가 없는 개념인데 여기다가 배속을 시켜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12지지 방위와 배속 계절은 제가 지금 이 설명한 이대로 그냥 짠 하고 끝난 거예요. 뒤에 80페이지 보면 해자축 북이고 사오미 남이고 인묘진 동이고 신유술 겁니다. 그러면 이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동양은
내가 있는 거 위주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내 있는 거 위주로 위주지. 내가 주종관계, 주종관계에서 내가 주자. 그래서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그래서 동양의 지도는요, 동양의 지도는 여기가 북쪽이 앞에 있어요. 동양 지도는 다 안날지 고지도라 보시면 전부 북쪽이 앞에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도를 서양의 지도 관법을 따르기 때문에 지금 북쪽이 전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지도 같은 거 사면에 뜨잖아요. 다음 지도 네이버 지도 뜨면 위가 무조건 북쪽이라고 보시면 돼. 위가 동서남북 개념에서. 그래서 여기 동이 돼요. 그래서 임금이 이게 근정전이에요. 근정전. 근정전 뒤에 사정전이 있고요. 요 뒤에 강문전이 있어요. 이 근정전은 뭐냐면 공식 행사하는 공식 직무를 보면 되고, 사정전은 그냥 공식 직무 큰일 외에는 대부분 사정전에서 직무를 봤어요, 임금이. 강령전은 뭐 임금이 기거하는 데입니다. 잠자고, 거기서 술도 마시고, 잠도 자고, 그 다음에 뭐, 딴 것도 하고. 딴 거 뭐야? 하여튼. 우리 좋아하시면 가만히 있어. 강영전도 보면, 강영전 가보면요. 가운데 마루가 있고요. 동쪽, 서쪽. 요게, 동쪽과 서쪽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방이, 여기 방이 어떻게 됐냐면, 방이 아홉 칸이야. 아, 글자로 보면 에오살 위자야, 에오살 위자. 예? 에오살 위자야, 이게. 이 에오살 위자 이렇게 쓰잖아. 이 에오살 위자. 똑같이 해놨어요. 그럼 왜 동쪽과 서쪽 왜 똑같이 해놨느냐? 오늘 중전하고 합궁을 하려고 그러면 기상관이 나를 받아. 중전, 중전, 의관한테, 예? 물어봐가지고, 중전이 생리가 언제 되고, 어찌 되냐 물어봐가지고, 오늘 날짜가 어떻고저떻고 해가지고, 봐가지고 오늘은 동쪽에 주무셔야 됩니다. 동간에. 예? 또 다른 날 보면 또 동쪽 안 맞아. 그러면 서쪽에 주무셔야 됩니다. 이래.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똑같이. 그럼 임금이 합궁을 할 때 어디서 하느냐. 이게 딱 가운데서요. 우리가 사극에 보면요, 임금이 합궁하고 할 때 다이 같은 것도 있고, 예? 촛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잘못하면 이게, 임금도 이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없어. 이부장에만 있고, 나머지 여기 누가 있느냐? 나머지 여덟 군데는 상궁들이 다 있어요, 상궁. 심지어는 임금이 복상사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복상사를 대비해가지고 닭 있잖아요, 닭. 예? 복상사 하면 닭을 목을 따가지고 닭 피를 마시게 했어요.
되겠냐고 이게. 네? 되긴 그때야. 방음도 안 될 거야. 방음 방음이요.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 충전 자식들이 겁니다. 최종도 밖에서 나와 들어왔어요. 최종도 이방원이가 임금되기 전에 이미 최종이 밖에서 탄생했고. 그래서 조선노원도에 보면은 충전 출신들은 몇 명 안 되고 대부분 다 처첩들한 데서 난 자식들이 많은. 그거는 이제 빈 이런 데 가는 난 안 봐도 되거든요. 예? 중재하고 학공할 때만 나를 봐라 그랬더니. 예? 자 그러면 임금이 강령전에서 아침 출근을 합니다. 아침에 이제 차리고 출근에 딱 나와요. 나는 어디 가느냐? 사전 이렇게 해서 여기 사전 문 떠 있어요. 이 문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가 북쪽이니까, 아, 여기 북쪽이면, 여기 동쪽이잖아요, 동쪽. 여기 동쪽이거든요? 여기 북쪽이에요, 동쪽이고, 여기 서쪽이에요. 이리로 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동쪽 문을 들어가, 동쪽 문을. 동쪽 문을 들어갑니다. 동쪽 문을 들어가서 여기 용산에 앉아가지고 일 보고 퇴근 때는 들어가서 퇴근 때 서쪽으로 나가요. 절대 동문을 안 나갑니다. 퇴근 때는 서쪽으로 해서 다시 강릉도 넣어주죠. 그래서 동쪽은 해가 뜨기 때문에 해가 뜨는 거기 때문에 양. 서쪽은 해가 지면이기 때문에 음. 네? 그래서 세자가 거주하는 데가 동궁이에요. 세자가 거주하는 데가 어디냐면 동궁. 그래서 세자를 볼 때 동궁 오라 그래라 하는 이유가 네. 여기서 나와서 동. 동쪽에 궁. 이 아이 동자 아니에요, 절대로. 세자는 아이 동자로 쓰지 않아. 동궁이라는 말을 쓰면 동궁. 동쪽이기 때문에 동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동궁에 가보면요. 동궁의 정문 이름이 뭐냐? 이금문이에요. 자, 이자가 이런 이자가 있고 이 이자가 있죠. 그죠? 이 이자는 숫자 셀 때 숫자로서의 이자고 이거는 퍼스트, 세컨, 서드 할 때 첫째, 둘째, 셋째가 이 이자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 이자. 이 극자가 무슨 뭘든 북극성. 그래서 옛날에는 임금이 북극성 임금이 북극성이 임금을 뜻해요. 임금은 북극성. 그래서 북극성은 북극성이 되니 두 번째 북극성이 되니까 다음에 네가 왕이다 이 말이에요. 네? 다음에 네가 왕이 되는 근처에 있는 그 정문을 이금문이라고. 다음에 한번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 그 정문에 가면 동궁에 딱 가면 이금문이라고 딱 있어. 동궁의 정문이. 그래서 애들 이름 지을 때도 동력동자는요 반드시 장남한테 쓰지 차남이 하나 못 씁니다. 이거 동력동자 아무 쓰면 안 돼 이거. 갑자 이거 차남한테 써야 돼. 아 저 장남한테. 갑순이는 장녀고 갑돌이는 장남이네. 그렇지. 장남 장녀들이 만난 거야. 한때 소주 선전할 때 옛날에 저 그린 소주 선전할 때 강릉산수 갑천하라는 말을 썼어요. 강릉의 산수는
갑천하. 이 갑자가 뭐 천하 제일이야. 천하 제일이야. 근데 저걸 장남 와서 천함에다가 갑자 써놓으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야 될 때가 있고 안 못 써야 될 때가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북극성이 왜 이제 인근에 비례되느냐. 지구가요, 이게 지구 지축이 원래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23.5도 기울어져 있어요. 딱하게 지구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돈다고. 23.5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돌게 돼 있어요. 근데 북극성이 어디 있냐면은 지구의 지축에 딱 지축선상이 북극성이죠. 그럼 북극성이 여기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북극성이 여기 있어야 되는요. 지구가 돌면 북극성이 내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북극성이 여기도 있다. 눈에 뭐 이쪽에 있다가 이쪽에도 있다가 왔다 갔다 옮겨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지구 지축상에 딱 있기 때문에 이게 북극성이 항상 안 움직여요. 항상. 그래서 임금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임금은 딱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임금은 딱. 그래서 옛날부터 이 북극성을 천자 옥황상제가 있는 데를 북극성이라고. 그래서 북극성 이거 임금 황제 이렇고 그 다음에 공궁은 이금 두 번째가 해서 이극을 이극이라고. 자, 12지기로부터 시간을 다 또 나눕니다. 자시, 축시 나눕니다. 자, 자시라는 것은 11시부터 1시를 자시라고 합니다. 그럼 날짜가 12시에 나눠지는데, 그죠? 날짜가 12시에 나눠지는데, 11시 태어난 사람도 자시. 1시쯤에 태어난 사람도 자시. 그러면, 11시 한 59분에 태어난 사람은 날짜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네. 사주가 달라져, 사주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엄청난 논란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심지어는, 조자시, 여자시,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사주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여자시고 여기는 아침조자 써가지고 조자시.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요 하루에 지금 사람들은 하루에 날짜가 바뀌는 걸 12시로 서로 약속을 했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11시에 약속을 했는데, 11시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미 11시는 그 다음날이야, 그 다음날. 그래서 지금도 사주를 볼 때 11시 넘어갔다. 그럼 그냥 자시 그 다음날 일지를 땡겼습니다. 왜? 이거를 그럼 지금 현대에 안 맞으니까 그러면 12시부터 2시까지를 자시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하고 있거든?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옛날 방식대로 해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는 11시부터 날짜가 바뀐다.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사주를 볼 때,
사주를 판단할 때는 11시부터 날짜가 바뀐 날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 조자시, 연자시 지금 따지지 마세요. 안 맞아요. 그러면, 자, 지금, 한국 시간에는 12시인데, 그죠? 미국에는 뭐 9시도 될 수 있고, 자, 우리가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가. 지구가 있으면 지구, 우리 그 지도에 보면은 막 선이 이렇게 꺼져 있어요, 선이. 그죠? 이래도 꺼져 있고. 그래서 수평으로 꺼진 선을 갖다가 위도라고 그래요, 위도. 위도. 위도 이게 이제 우리가 38선 하는 게 위도예요, 38. 38도 위도 상에 있다. 이거는 뭐냐? 요, 이제, 행으로 끈 거예요, 행으로. 그럼 세월로 끈 걸 갖다가 경도라고 그래요, 경도. 요, 여기 경도예요. 위도는 그 위치만 따지는 거고, 아래 위에 있나, 밑에 있냐, 이걸 따지는 것이고, 경도는 아래 위에 없잖아, 이게. 뭐, 아래 위에 없잖아, 이게. 경도가 아래 위에 어딨어? 한 축선상에 밑에도 있고, 위도 있잖아, 그죠? 동시에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경도는 왜 이걸 끊었냐면, 이 날짜선이야, 날짜선. 날짜선이. 그러면 미국 지금 현재로 딱 따지면 미국이 9시인데 한국에 뭐 미국 도시마다 틀리겠지만 한국에 이게 저녁 9시면 한국은 아침 8시가 될 수도 있어요. 아침에. 그럼 이거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야. 뭘로 기준하는 것이냐. 그럼 우주공간에서 날짜를 측정해가지고 그 시간에 태어난 애들은 다 똑같이 그 시간을 적용할 것이냐? 그럼 그 시간을 적용하면은 어떤 사람은 밤에 태어나도 너는 몇 시? 난 몇 시처럼 돼버리고 어떤 사람은 낮에 태어났는데도 밤 몇 시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어나는 자리의 기운, 태어나는 자리가 낮에 일하면 낮의 기운을 받는 거예요. 태어나는 자리가 밤에 태어나면 밤의 기운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태어나는 지역의 시간을 기준한다. 그러면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저 강남에서 태어난 사람하고는 시간이 틀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것은 똑같은 시간을 쓰지만, 엄격히 따지면 강릉 시간, 다 죽을 수 있어요, 시간을. 자, 대한민국 지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럼 지구가 이 지축을 중심으로 어떻게 볼까요? 지구가 자전을 한단 말이에요. 시간은 자전에서 나와요. 그죠? 어디로 오냐? 자전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온다, 이렇게. 시계 반대방향. 예. 시계 반대방향으로 돕니다, 지구가. 여기 강릉이에요. 이쪽에 서울이에요.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아침이 어디가 맨먼저 오느냐면 강릉부터 와. 휘마자로. 예. 네. 강릉부터 와가지고 서울이라도 태를 여기서 해는. 해는 안 움직이잖아요. 해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도는 거잖아 말이에요. 그럼 여기 태양. 태양이 있으면 여기 있으면 강릉부터 비추고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 이렇게 돌면은 서서히 서울로 왔다가 인천으로 왔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동진이라는 데 아시죠? 네. 정동진이 왜 정동진을 어떻게 써요? 한자로 이렇게 써요? 정동전. 예. 서울에서 바라봤을 때 정확한 동쪽이라서 정동진이에요. 서울에서 딱 정동쪽으로 딱 보니까 정동진이다. 나도 진짜. 그래서 그 지명이 정동진이에요. 자, 그러면 울릉동 이쪽은 더 무조건겠죠. 이쪽 강릉보다 더 신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지역마다 자 이제 경도를 쪼갠다. 이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경도를 막 쪼갤 수 있잖아. 이렇게 세로로 오죠. 그게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요. 그러면 이 위치에 포항이나 이것도 포항이나 강릉이나 어떻게 보면 시간대가 비슷한 거야 이게. 예? 그죠? 그러니까 상하 우리가 상하라는 게 특별한 의미가 아니고 지도상의 상하의 동일선상에 있는 것들은 시간이 똑같다 이거예요. 시간이 똑같다 이거예요. 지도상 똑같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 책에는 그렇게 해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각 지역별로 시간을 쪼개놓은 책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을 사전을 볼 때 시간을 물어봐가지고 시간이 애매하다. 그럼 어디서 나냐, 어디서 태어나? 시간이 우리가 짝수 시간은 애매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럴 거 아니에요. 11시부터 1시 사이가 자시면 짝수면 12시. 그 다음에 9시부터 11시가 4시면 짝수 10시. 다 중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짝수 시간으로 되는 사람들은 아무 시간 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데 호수 시간이 경계에 걸린다 이게 경계에. 그죠? 경계에 걸리면 이 시간들이 애매해지기 때문에 어디서 태어났느냐를 제가 물어봅니다. 자, 개념적으로 시간을 넣습니다. 개념적 시간은 그렇다. 개념적 시간은 그런데 그러면 각 나라마다 시간을 정해요. 각 나라마다. 자, 지금 북한하고 우리하고 시간이 30분 차이 납니다. 30분 넘게, 30분 넘게 차이 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거는 북한 애들은 지금 평양을 기준으로 시간을 계산해. 평양을 기준으로. 북한 애들은 평양 기준으로 시간을 계산하지만 우리는 무슨 시간을 계산? 우리나라의 서울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동경시로 한다고, 동경시. 한때는 또 우리 시간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세력을 볼 때 몇 년도 우리 동경 시간을 했다고 적혀 있어요. 혹은 몇 년도는 우리 옛날 시간 그대로 했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표준시가 동경 129도 정도 돼요. 129도인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동경시는 몇 시간? 136도인가 그래요, 이게. 위도가. 그래서 시간이 얼마 차이 났냐면은 정확하게 32분 05초가 차이 나요. 서울 기준으로 32분 05초가 차이 난다. 우리가 시간이 빨라요. 우리가 일본보다 시간이 빨라. 자, 그럼 정오를 어떻게 볼 것이냐. 정오. 그 자시, 축시 떠나서 그럼 정오만 따는 거예요. 정오. 정확하게 오시다 해서 정오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오시. 그래, 밤 12시로 자정이라고 그러죠. 정확하게 자시다 해서 자정. 정자라 안 그러고
그래서 자정이란 말이에요. 정오가 우리나라가 12시가 돼야 되는데 12시 00분이 돼야 되는데 일본 동경시로 하니까 얼마나 오나 12시 32분 05초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도표에 보면 제가 32분이 넘어갔죠, 이게. 자, 자시가 오후 11시 32분부터 오전 11시 32분 사이를 자시를 한다. 이거는 뭐냐면은 실제 우리나라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걸 보기가 여러분들이 헷갈리잖아. 나도 헷갈리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산정을 했는다, 이 말이야, 지금. 실제는 우리가 11시부터 1시까지가 자시인데 실제 우리의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시간, 이걸 가지고 산정을 했을 때 11시 30분부터 01시 30분으로 기준한다. 이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우리의 시간을 쓰지 못하고 왜 일본 시간을 갖다 쓰느냐.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가 우리 시간도 못 쓰는 주권이 없는 나라냐 해가지고 또 한때 우리 시간을 썼다가 또 일본 시간을 썼다가 왔다 갔다 해서 외정시대 때는 당연히 일본 시간을 썼고요. 외정시대 때는 당연히 일본 시간을 썼고 그 뒤 해방되고 나서 우리 시간을 갖다 쓴 적이 있어요. 제가 60년생인데 그때 제 우리 시간을 갖다 썼어. 그래서 몇 년은 우리 시간을 썼다 안 썼다가 만지게 나와. 그런데 왜 지금 우리 시간을 못 쓰느냐? 우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박정희 시대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이거를 왜 그러냐면 미군기지가 어디냐면 미군기지가 오키나와에 있습니다. 미군기지가 오키나와에 있고 우리나라도 주한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시간이 가면 큰일 나요. 몇 시에 공격하라 하는데 몇 시가 어느 몇 시냐 이거야. 어느 몇 시냐, 동경시냐 한국시냐, 이거 전쟁 못해요. 전쟁 못해. 그래서 시간을 통일해. 미군에서 지금 우리 한미연합사가 전체 작전이나 이런 걸 전부 미군에서 다 컨트롤 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맞아야 돼. 시간이 안 맞으면 이게 전쟁이 큰일 나는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작전 수행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신을 못 쓴다. 이거야. 우리 신을 못 쓰고 일본 신을 못 쓴다. 또 30분 차이 나봐야 뭐 정원에서 30분 왔다 갔다 해봐야 그게 크게 이 사람들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2시간을 2시간씩 끊어가지고 24시간을 2시간씩 끊어서 배속을 해놨다. 자, 나는 자시에 태어났다, 축시에 태어났다. 이것은 2시간씩 끊은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뒷면에 보면, 도표 밑에 뒤에 보면은, 자, 서울 시간 기준이고 서울의 정오는 12시 30분 05초가 정확한 정오가 된다. 참고적으로 부산은 12시 23분이 정오예요. 빨리 와요, 부산은. 인천은 12시 33분. 더 늦죠? 서울 돌아서, 서울을 지나가야 지구가 더 돌아야 이제 인천이 이제 해를 맞이하니까. 강주는 12시 30, 강주는 서울이랑 비슷하네. 춘천은 다르잖아요. 그죠? 강릉은 12시 24분이에요. 그래서 강릉에 해가 딱 뜨면은 강릉하고 서울하고는 8분 차이나, 8분. 8분이 있어야 서울에 해가 정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참조를 하시라.
다음 시간에 12연승을 해야 되겠어요. 12연승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다루기가 좋고 12연승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로 가요?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 하시는 부분은 예습은 하지 마세요. 복습만 열심히 하시면 따로 앞에 걸 이해를 해야 또 다음께 이해가 되기 때문에 복습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선생님. 예. 그럼 이제 요즘에 애들이 이제 병원에서 나오잖아요. 예. 그럼 그때 지금 시간에 이제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게 지금 동경식이거든요. 그렇죠.